굉장히 목쟁이시고, 그리고 고집도 세신 양반이고, 그리고 어머님 살면서, 아유, 저 양반 승질내면 아주 그냥 지구멍이라도 그냥 들어가야 되고, 숨 죽이면서 산 날이 많아요, 어머니. 그죠? 우리 아버지가 한 성격 하십니다. 우리 엄마 우쭈쭈, 그러셨어요. 자, 아버님이 멀리서 오셨는데, 저한테는 아버님 기운을 둘러보면 첫 번째, 이 집안은 산탈 나 있는 집안이네. 산탈 나 있는 집안이라, 간간이 사람들과의 마찰, 살아가면서 무언가 문제가 유발될 수 있는데, 그로 인해 조금 힘드신 일이 있을 것도 같고, 두 번째는 또한 가지는 문서. 문서가 내가 좀 속그리는 문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버님 저한테 오신 이유가, 자, 말씀해 주시겠어요? 뭔지? 뭐딱 문제야. 그러니까 문서, 예, 그리고 딱또 문제하고 딱. 혹시 인간관계에 속거리는 일이나 내가 살면서 뭐 불편한 일은 없으세요? 이상하게? 뭐 그런 부분은 뭐좀더 없다고 볼 수는 없지요. 자, 그러면 사주 한번 네. 주세요. 아버님 사주. 네. 네. 음력 사주 주세요. 590 사 2월 16일. 음력이죠? 네. 아버님, 여기 성함 한번 적어주시겠어요? 성함, 정자로 적어주시면 돼요. 자손이 많은 집안이에요, 원래 이 집안이. 집안이 좀 커요. 집안이 좀 있는 집안이에요. 집안이 좀 있는 집안이고, 문씨 집안. 자, 둘러보면, 제가 첫 번째 아버님 상문이 됐던, 산탈이 됐던 집안의 우환이 희한하게 낍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 자체가 이래도, 참아내고 저래도 참아내는 성격이라, 어머님은 크게 그럴 수 있지 저럴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가시는 반면에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어씨 희한하게 재수없네 막 스스로한테 짜증나고 화나는 일이 좀 있지 싶어요. 있지 싶은데 첫 번째 우선은 문서 얘기예요. 문서 얘기부터 할게요. 문서 팔고자 하시는 게 땅입니까? 네, 논. 네. 논이고요. 논인데 이게 아주 큰 논은 보이지 않습니다. 한몇평 정도 되죠? 한 800평 됩니다. 800평이면 몇 마지기일까? 네? 200마지기가 한 마지기지. 200평이 한 마지기지. 예. 네 예. 마지기네. 네 마지기인데 이게 도로를 물고 있지는 않아 그렇지. 보입니다. 예. 그쵸? 맹지, 맹지. 도로를 물고 있지 않은 땅이에요. 잘 네. 보죠. 도로를 물고 있지 않은데 이땅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임자 있을 때 그냥 파셔야 돼요. 이 땅은 굳이 내가 손댈 것 같으면 이동할 것 같으면 임자 있을 때 파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맹지도 맹지지만 그렇게 눈에 띄는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평탄한 땅이 아니에요. 약간 저기 뭐지 경사가 좀 있습니다. 땅 자체에 그 내마지기 자체에도 약간 경사면이 있어서 완만한 땅은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 땅을 가지고서 뭐 도로가 난다거나 뭐 이렇게 일확천금이 되기는 맞습니다. 사실상 어려운 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임자 있으면 내가 팔것 같으면 그때 파시는 게 지금 맞는데 예. 지금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문서운이 있기 때문에 뭐가 되든지 간에 이동운 문서운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버님 같은 경우에 기해생 2월이시면 내가 사업도 가능하시지만 아버님 사업을 하시게 되면 그놈의 승질머리가 보통 분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에 아랫사람들을 거느리긴 어려우실 거고 근데 걱정하시면서 사신 양반은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사업이 아니라면 어디 직장을 다니시거나 그러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문서운과 이동운이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하순이 되거나 내년이 되면 내가 무언가 직장 내 직장을 다니실 것 같으면 이동이 예고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예. 이거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네. 이거는 수차적으로 들어오는 거고 또한 가지 아버지 그 사주에서 돌아오시는 것은 아버지 병환이나 지환이 지금 있으십니다. 네. 있으시죠? 예. 있으시는데 요것이 다시 한번 붉어지는 시기가 올해 내년 후년이에요. 올해 내년 후년 요 상간에는 내가 와병이 옵니다. 와병이라고 하는 건 병으로 인해서 약간 일상적인 생활이 불편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병으로 들어눕는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더더욱이나 건강 관리를 하셔야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큰 병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못 막으면 9수가 위험하실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면전에 두고. 오래 사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관리하시라고. 9수가 위험해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조금 운동 좀 필요합니다. 운동. 운동을 좀 하셔야 되는 거고 성인병에 가까우세요. 성인병. 어떤 뼈마디라거나 아니면 암보다는 성인병에 가까우세요. 현재 앓고 계시는 병은 뭐죠? 관리하셔야 되는 병은? 고혈압. 예. 고혈압병. 예. 예. 그래서 요것을 지금 내가 관리해도 올 병인데 관리하지 않으면 조금 짧아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철저하게 어머니 식이요법이라든가 그리고 아버님은 운동 정도로 해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래도 내년까지 두고 보면 분명히 이게 다시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한 가지를 보고 나서 다른 한 가지를 볼 것 같은 자 문서는 임자 있을 때 팔아라. 이 문서는 드러나지 않는 문서다. 천년만년 갖고 있다 그래서 유산으로 내려줄 문서이기는 할지 몰라도 재운이 그렇게 도로가 나거나 뭐 잭팟이 터트릴지 문서가 아니다. 맹지다. 그리고 약간 평탄하지 않은 땅이고 예쁘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내가 팔 것 같으면 임자 있을 때 얼른 팔아라. 그런데 올해 이동 문서가 있습니다. 올해 이동 문서가 있어서 9월, 10월 이쯤 돼서 내가 맞먹는다면 소식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요때 파시고요. 그리고 자, 제가 아버님한테 처음에 면을 마주 대할 때 제가 산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묘 손대신 바는 크게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음수예요. 없고요. 예. 묘를 손대신 게 없다라면 묘를 쓰신 일이에요. 쓰신 일인데 혹시 5년 이내에 만 3년 이쯤 돼가지고 집안에 어른의 상이 있지 않습니까? 상문? 상이 나신 분? 네. 돌아가신 분? 있어요? 네, 형님. 네, 누구죠? 형님. 형님, 어른이시죠? 형님. 네. 형님자 상문이 들어있어요. 상문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지금 이번에 병환도 조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예. 상문살로 인해서. 그리고 이 형님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요. 아버님이 약간 심리적인 기복이 너무 많아지십니다. 예. 엄마 힘들어요, 아버지. 심리적인 기복이 많아지시는데 연세도 연세시고 또 이 형님하고 그렇게 알콩달콩한 사이는 아니지만 그렇죠.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적으로 미운정이 들어서 의지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먼저 가시니까 아버지가 알게 모르게 되게 마음이 허하셔서 마음을 못 잡은 시기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로 인한 상탈 있고요. 그런데 이 산으로 건드린 게 이분의 상문이 나서 생기기보다는 저는 문제가 좀 유발되시는 게 혹시 6월, 7월, 8월 음력으로 요 상간에 기재사 돌아오시는 분 있지 않나요? 집안에? 예, 그래. 아버님. 아버님? 네. 아버님이면 시아버지? 네. 시아버지. 6월, 7월, 8월에 시아버님 들어오시죠. 기재사가. 근데 요 상간에 분명히 자손들이 좀 시끄럽거나 불편하거나 좀 어지러운 일들이 생기지 않았나. 왜냐면 지금 계속 산탈이라고 하는데 시아버지 돌아가신 지는 얼마나 되시지? 12년. 10년. 이 조금 넘는데 이 아버님 수로 인해서 지금 이 아버님 묘자리가 저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좋아 보이지 않고 이 묘를 쓸 때에도 집안에 문제나 말이 많으셨을 거예요. 이 묘자리를 두고도 현재도 그렇고 지금 어른들이 많이 가셔서 그렇지만 여기에 무슨 묘자리를 잘못 두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집안 아버님 묘자리 외에 너매 묘자리도 있습니다. 너매 묘자리가 가까이 있습니다. 너매 묘자리가 가까이 있다는 얘기예요. 남의 묘자리? 어. 거기 늘어나서 이 묘 어떻게 쓰시게 된 거예요? 아버님 묘? 묘를 쓰시게 된 거는 당연히 집안 땅이니까 뭐 그렇죠. 사서 쓰든지 예, 있었겠죠. 예. 그런데 이 땅 자체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사지고 살아 계실 때 사셔서 이장했죠. 사셔서 이장을 하신 거예요? 네. 바로 묻었죠. 바로 그 묻었다고. 사셔서 바로 자기가 사신 땅에 묻으신 거죠. 그렇죠. 네. 묻으신 건데 여기 요 땅을 다 사신 게 아니실 거예요. 그건 사실 때 모르겠습니다. 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큰 집에서 샀는데 그거 다 샀지 싶은데 그건 확실히 모르겠어요. 제가 아버지하고 큰 집하고
그래 했기 때문에. 요 묘를 쓰실 때, 요 네. 묘자리에, 네. 요 묘자리에 땅이 우선 첫 번째 제가 그 아버님을 이렇게 떠보면, 가까이에 네. 다른 묘가 있습니다. 아버님 묘자리에 왜 다른 묘가 있지 않나요? 할머니 묘 있고, 그 옆에는 그러니까 또 사촌, 제수씨 하고 있어요. 포항. 제수씨 묘도 있어요. 그러면 네. 형님 묘는 어디 있어요? 형님은 그런도 이건 화장해가지고. 낙골당 여기 있죠. 묘자리가 좀 뒤죽박죽이네요. 제가 봐도. 제수씨는 옆에 있어요? 바로? 네. 서열이? 바로 옆에 밑에. 있어요. 약간... 형님은 어디 있어요? 형님은 화장. 화장해요. 형님은 화장하고. 예. 제수 씨가 먼저예요? 아버님이 먼저예요? 예? 제수 씨는 오래됐습니다. 제수 씨가 먼저예요? 아버님이 먼저예요? 몇 자리 잡으신 게? 제수 씨가 먼저예요? 예. 본인한테 제수 씨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버님 묘자리 들어오시고 나서 아버님 그 묘를 웬 위에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그 밑에 뭐 제수 씨 뭐 이렇게 모셨겠지만 이렇게 모셨겠지만 아버지께서 놈의 묘라고 하시는 게 이 제수 씨의 묘일 수도 있어요. 놈이죠. 그렇지. 내 바로 옆에 놈의 묘가 있는데 싫어요. 불편해요. 그렇죠. 살아생전에도 사이가 그닥 좋지 않으셨을 겁니다. 두 분 사이는. 두 분 사이는 살아생전에도 사이가 좋지 않을 겁니다. 결론 지어서 무녀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아버님 분명히 이 집안에 묘로 인한 탈이 있을 건데 그게 1년을 두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항상 나타나기보다는 6, 7, 8월 기재사가 돌아오는 시점에 무언가 집안의 문제성이 유발되거나 뭔가 시끄러운 일이 생긴다는 거지. 손재수가 유발되거나 그런 것들이 이 아버님 6, 7, 8월에 나타나실 거고 그 6, 7, 8월에 나타나는 분이 바로 기재사 이 묘자리로 인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6, 7, 8월쯤 돼서 음력으로 7, 8월쯤 돼가지고 집안의 우환이나 뭐 문제성이 유발이 있죠. 되십니까? 안 됩니까? 있습니다. 있죠. 예. 이런 것들은 이 아버지 묘 이 아버지 묘가 뭔가 잘 쓰실 때 잘못 쓰신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아버지께서 나한테 계속 얘기하시는 것은 놈이 여기 왜 있냐는 거야. 놈이 여기 왜 있냐는 거야. 남이? 예. 그럼 놈의 묘가 가까이에 있냐는 거 없어? 없으면 자, 그렇지. 형님도 없던데 제수 씨는? 있다. 놈이죠. 근데 아버님이 허락하셔가지고 묘를 쓰게 된 건데 근데 불편하시다는 거 그러니까 묘를 쓰신 자리가 아버님 묘자리가 무언가가 불편하세요. 무언가가 불편하고 할머니 묘가 항구죠? 네. 항구. 할아버지 묘는 어디 있어요? 딴 데 있으면 저 멀리 거창군에 묘를 좀 정리하셔야겠습니다. 한때 이래. 예. 헛뜻이 묘를 좀 정리하셔야겠습니다. 헛뜻이 이게, 아버님이 사시고, 그 맘먹고 가셨던 그 땅이에요. 근데 당신이, 살아생전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마음먹고 그 땅을 사신 거거든. 근데 그걸 못하고 가신 거예요. 당신이 먼저. 그렇지, 맞죠. 당신이 먼저 못하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죠. 당신이 이 땅을 살 때에는 무언가 묘들을, 퍼쳐 있는 묘들을 체계 있게 정리를 하시려고 사셨는데, 이 아버님이 그걸 못하고 가신 거예요. 못하고 지금 묘가 서열이 말하자면 주인은 없고, 이 집안의 남자라고는 아버님 하나 그 땅에 있는 것이고, 할머님도 따지고 보면 시집은 놈이고. 제수 씨도 놈인데 제수 씨가 있으면 형님이 있든지 할머님이 있으면 할아버지가 있든지 이게 좀 안 좋은 거죠. 지금 서열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표적을 분명히 우리 아버님한테 요 기재사 시즌만 되면 요 때만 되면 무언가 무녀한테 가서 물어봐라 하는 표적을 계속해서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십수년이 지났으니 십수년 동안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내가 불편한 일, 인간사의 불편한 일, 이유 없이 불편한 일, 참 황당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셨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으십니다. 산의 문제는 아버님이 생전에 못하시고 간 부분에 대해서 묘자리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지금 예. 그러니까 파묘를 해서 묘를 체계를 잡아 내려 오셔야 되는 거죠. 봐가지고 예. 네, 할아버지 묘를 옮겨 오셔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뭐 묘를 이장을 안 하고 뭐 화장을 한다든지 그런 건 어때요? 아버님은 그게 아니셨으니까 불편하신 거죠. 어른을 모시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님은 아시겠어요? 아버님은 당신의 아버님을 모셔오고 싶었던 거예요. 윗대 분들을 모셔오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당신이 못하시고 가고 정작 나 혼자 있으니까 불편하신 거예요. 그리고 객식구들만 있는 거예요. 내가 모셔와야 할 분은 없고 나 혼자 있는 거죠. 그 자리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걸 서열대로 내려오시면 그걸 됩니다. 봐가지고 예. 예, 옮겨 오셔야 되는 멀리 떨어져 있는 뚝 떨어져 계신 분을 할머니 옆으로 아버님은 거기에 모시고 싶어 했으니까 그렇게 체계적으로 모셔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모셔 오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땅은 임자 있을 때 8, 9월, 9시월 양력으로 9시월이면 이제 옮겨지려면 얼마든지 옮겨지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